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한자리를 중개하는 한자리 TV입니다. 오늘은 북한남동 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남동은 한강진역에서 버티고개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네로 행정구역은 한남동이지만 편의상 북한남동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곳입니다. 인근에는 대부분이 주택으로 이루어져 조용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스퀘어, 사운즈 한남, 고메 494, 매봉산, 남산이 인접해 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남산 1호 터널과 가깝고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강남과 강북으로 가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있어서 위치가 좋은 편입니다. 현관문은 새 도어락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천장까지 꽉 찬 한 칸짜리 신발장도 새로 맞추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수리된 모습입니다. 샤워 공간은 투명한 유리 샤워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장형이고요. 일자형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의 하부는 그레이 컬러, 상부는 화이트 컬러로 맞추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레이 컬러의 하부장이 관리하기에 편리하시겠지요? 가장 왼쪽은 세탁기를 놓으시면 되고요. 3구짜리 빌트인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조리대 공간과 넉넉한 싱크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 벽 아래 콘센트 쪽에는 냉장고를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침대를 놓고 안방으로 쓰셔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라면 아까 주방에 큰 테이블을 놓아 넉넉하게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 방에 TV와 소파를 놓아 거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만약 방금 보신 첫 번째 방을 거실로 사용하신다면 이 방을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힘없는 조망이 있고 방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기역자 모양인 다각형으로 되어 있어 창의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세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행거를 놓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책상을 놓아 집중하는 곳으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인근 이태원과 한남동의 핫플레이스를 누리며 남산 가까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북한남동 빌라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른쪽 위에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